네, 권 후보자님, 장관 지명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국민적으로 관심이 초미화되어 있는 백신과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당에서는 이게 자꾸 백신을 가지고 정쟁의 소재로 삼고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엊그저께 이제 총리께서 또 시인을 하셨죠. 다른 나라보다 백신 확보에 좀 늦은 감이 있다, 또 미흡했다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근데 후보자님 아까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특히 여당 의원님들은 이런 것들을 절대 인정하려는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러운데, 자, 총리께서 7월 달에는 확진자가 적어서 백신을 생각을 못했다라고 답변하셨죠. 아십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언론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한 나라를 국민들을 이끌고 있는 총리로서 또 정부 당국으로서 정말 충격적인 대답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 전문가들이 또 우리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저 백신을 조기 확보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정부가 뭐 너무 서두르면 가격 협상력에 문제가 생긴다, 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구입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신중론을 펴왔습니다. 결국 실체 없는 K 방역만 믿고 있다가 6월에 백신 도입 TF를 구성해놓고도 9월 중순에서 국무총리가 한마디 언급하니까 백신 구매에 착수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정부 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6월부터 TF를 구성하고 7월에 그 발족을 해가지고 장관님이 아마 그 상임위에서 이렇게 답변드린 건 여러 가지 그 백신의 구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한 어쨌든 국면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와 여당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 얘기나 백신 얘기만 나오면 정부 흔들기다, 국민 불안 키운다, 방역 성공 방해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보수는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몰고 가면서, 급기야 어제 그 국무총리께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허위 정보 유포하는 사람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하라, 바로 코로나 계엄령까지 선포하셨어요. 아무 소리 말고 정부를 믿어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라는 거죠.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내년 예산에 백신 구입 예산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가지고 말뿐인 노력으로 이제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요구해서 겨우 내년 백신 구입 예산 6, 9천억 편성됐죠. 이 정부의 이런 복지부동, 미온적,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백신 확보 현황에서 인구 대비 백신을 100% 이상 확보한 37개국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수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자, 그리고 또 정부가 기대하고 있었던 국내 백신 개발 추진도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보건산업진흥원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자, 올해 3차 추경으로 백신 개발 지원 예산을 490억을 확보를 해놓고 예산 집행률이 단 22%예요. 109억만 집행했어요. 이래놓고 국내 백신 개발될 것이다라고 국민들한테 희망만 불어넣고 외국 백신 구입하는데 미적거리고 이러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을 갖고 이런 청문회장에서 계속 백신만 가지고 화두를 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언제 도입되는지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국민들한테 좀 언제 도입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책임 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2, 3월 경에 접종을 시작할 수 아니, 있도록 2, 3월이 하겠다. 아니라 그 계약 내용이 있을 거 계약 아닙니까? 내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밀 유지 자, 그러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이제 4,400만 분 확보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계약 내용, 아까 우리 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거의 이행 담보가 안돼 있는 그런 계약 내용이 많죠.
저희는 그렇게 담보 이행이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게 아니라 문서까지 이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이행 강제력이 있는지 없는지. 네, 그래서 지금 예, 그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12월 그 아마 다음 주 12월 중에는 두 군데가 계약이 되고 1월 중에 나머지 부분도 계약이 되면 그때 다시 또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저희가 나머지는 계약도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계약의 그 서로의 그 의무 조항이 되는 그런 약관이라든지.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또 언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지도 아직 모르는 거고. 계약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오후에 다시 또 신고해 주세요.